사업도 넓혀가고 조직의 크기도 넓혀가고 그런 와중에 연쇄살인마에 타겟이 된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놈을 꼭 잡아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액션을 하고 그냥 그런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우고 무력과 머리를 같이 쓰는 사실 이번에 저 역할은 제가 조금 매력을 더 느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악랄하고 오히려 진짜 악마 같은 악당이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하나의 주연이라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 웃음기가 전혀 없어서 좀 살벌하고 예, 좀 이렇게 막 조여들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는 이런 상황들과 이야기들이라서 좀 세지만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은갈치 의상. 의상을 입었는데 예, 저 당시에는 실제로 저 분들이 저 옷을 많이 입었다고 예, 자료조사 끝에 저희가 저거를 구해서 입었고요. 좀 캐릭터가 제가 가끔 어떤 영화들에서 액션 영화에서 제가 그냥 마동석 자체로 출연해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걸 또 좋아하고 근데 여기에는 조금 그거랑 좀 결이 많이 다르고 예, 해서 좀 새롭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김무열 씨 저쪽은 오히려 저쪽은 저는 조직이 보스고 좀 이렇게 센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깡패 같거든요. 김무신이. 그래서 그런 또 다른 비교적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좀 과찬이신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일단 저 하는 영화의 행보에 저는 그냥 두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좀 다른 장르의 다른 결의 영화들과 제가 마동석이 하는 액션 영화들을 좀 예, 많이 구축을 하고 많이 해보고 싶고, 네. 제가 굉장히 미흡하지만 되게 유명했던 액션 배우들처럼 그런 장르들도 좀 예전에 우리 실베스터 스텔론 아저씨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액션 장르도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 영화는 액션 영화 장르에 속해 있지만 캐릭터의 결은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전형적인 제가 저를 연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극대화된 무엇이 있어서 영화 만약에 나중에 보시면 좀 이번에 조금 결이 다르구나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